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지네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어. 그거는 정말 추한 거야, 추한 거. 부인에 대한 이해가 아니지. 살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문상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운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가집 가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그거는 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술주정을 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싸움을 시도를 한다든가. 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나도 뭐 상가집을 가보지만 자기 어떤 슬픔에 고인을 달래려고 문상을 왔다가 지네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어. 술 기운에 싸우는 거야, 그거는. 맞니 안 맞니 하고 안 모였던 뭐 동창들이 모이고. 그거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잠을 잔다든가. 봤죠? 그거는 정말 추한 거야, 추한 거.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문상 가갖고 거기서 막 거기에다가 막 코까지 드렁드렁 술 한 잔 먹으면 막 난폭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추해. 그거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코를 구미면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자기는 슬퍼서 왔대지만, 슬퍼서 고인을 달래주려고 왔지만, 자기 술기운에 취해서 뭐, 그럼 피해야지 본인이 조금 뭐, 다른데 뭐, 진짜 숙소가 되는 방을 얻어서 잔대든가, 그다가 온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대자로 누워갖고 막 코를 누릉누릉 거른대든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민폐지요. 술 한잔 먹고서 뭐, 묵혜든 뭐, 말들을 꺼내서, 뭐, 싸움을 시도한대든가, 언어폭력을 한다든가, 뭐, 맥살잡이를 싸우다 보면, 뭐, 아나무인 같은 애들 있잖아. 이런 거는 그 문상을 와서 고인을 낸 예의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피해주는 거잖아. 살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문상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운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해 자기가 조금 뭐 삼재가 된다든가, 또 자기가 죽을 운명이 있다든가, 명을 조금 힘들 때 아픈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수가 사나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해서 굳이 꼭 그 해만 좀 피하면 되는 거니까, 평생 문상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땐 다른 방법으로 좀 취해서 가는 게 좋죠. 기운이 돌잖아. 기운이 돌고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빈번하게 좀 있어. 왠지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 거기 갔다 오면 몸이 아픈데든가 주당을 맞을 수 있고, 거기 갔다 오면은 내가 뭔가가 좀 몸에 어떤 기운을 남달리 영적인 게 좀 유발되는 신감을 많은 그런 사람들, 좀 안 좋다라고 본인들이 느낄 때는 안 가는 게 좋죠. 이유 없이 거기 갔다 왔는데 병명을 모르고 상문을 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직계가족이라든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유독히 그 사람하고 어떤 우정이 되게 친했다든가, 만약에 뭐 평소 때 좀 유대관계가 좋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의외로 갔다 와서 나도 모르게 주당을 맞으면은 골 아프지. 뭐 그러면 시름시름 아픈 이유 없이 병원 가도 변명이 안 나오고. 이럴 땐 빨리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풀어내야지. 빨리 그래서 풀어나가는 게 우선무죠. 본인들이 느껴요. 뭔가가 거기 갔다 온 뒤로부터 일이 꼬이가 안 풀리고, 뭔가가 거기 갔다 오더니 내가 뭔가가 좀 무서움이 있다든가, 뭔가가 타는 사람들이 느껴요. 본인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도치고 그러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고, 빙의가 오는 거고, 머리에 그야말로 꼬꼬꼬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이 상우살이 들은 사람들은, 주당을 맞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상가집에 가서 우리가 예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코를 골고 잔다든가, 술을 먹으면 남달리 술버릇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좀 울분이 강하고 뭐 화분이 강한 사람들, 어떤 말에 어떤 술 한 잔을 먹고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행패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니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 애들이 조금 기복이 있는 분들은 자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